안녕하십니까. 에파쿠팜 전문영TV 박덕섭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에파쿠팜 목동 부부가 난생 처음으로 목공 작업을 하여서 화분 받침대로 활용하는 장면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 영상에 앞서 아직도 에파쿠팜 전문영TV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께서는 빨강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 이거? 벌레가 뭐 생각해? 모르겠어요. 응? 원래 도둑나무는 좀도 안 먹는다 하던데. 응. 가래시험도 썩었나? 아니 이건 살아 있을 때부터 그런 거야. 이거 이런 상태. 벌레가 먹은 벌레 집인가? 오늘도 저희 에파쿠팜 전문영TV를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